정말 재밌게 오늘의 도전 주부 강승 친절강사 최정기 대학생 이미향 공군 입대 예정 대영태 공무원 노청한 아름다운 우리말과 함께하는 유쾌한 시간 우리말 겨루기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우리에게 손가락이 10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인 한민복 씨는 성선설이라는 시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헤아려 보려는 태아의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이 어버이의 은혜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말 겨루기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말 겨루기 제1단 자 먼저 첫 번째 도전자 만나보시죠. 단란한 가족이 있어 항상 행복한 주부 강승희 씨. 교조님이랑 가슴 뛰고 설레는 이 시간을 즐기자 아자. 불고 찍고 달인 퍼 먹어. 양산군자는 도둑을 이르는 말이다. 틀린 말. 맞는 말입니다. 봉을 잡다 해서 봉은 봉황을 뜻한다. 맞는 말. 맞는 말이죠. 한약 한 죄는 올바른 표현이다. 맞는 말. 맞는 말. 좋은 문제 맞췄습니다. 양상군자, 들보 위에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양상군자는 도둑을 이르는 말이 맞습니다. 동생이 못 이룬 달인의 꿈에 도전한다. 최자경 씨.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우리말 겨루기 달인이 될 때까지 달인을 향하여. 최자경. 달인을 향하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성이 무너지다 해서 아성은 우두머리 장수가 살던 성이다. 맞는 말. 맞는 말. 거무틱틱하게 그은 얼굴에서 거무틱틱은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틀린 말. 천방지축에서 지축은 지구의 자전축을 이르는 말이다. 맞는 말. 맞는 말.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아성이 무너져서 아성은 주장이 거쳐하던 성으로 아주 중요한 근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또 거무틱틱하게 그은 얼굴. 거무틱틱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네. 네. 거무튀튀하다가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지만 문제만큼은 거침없이 풀겠다는 이미영 씨. 오늘만큼은 대범하게 달인까지 가는 거야. 달인은 너의 것, 아리아리 가자. 교편을 잡다 해서 교편은 가르치는 책을 뜻한다. 틀린 말. 틀린 말. 한턱을 내다 해서 한턱은 한난 말이다. 틀린 말. 맞는 말이고요. 밥이 찰지다 해서 찰지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틀린 말. 두 문제 맞췄습니다. 교편을 잡다 해 교편은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느다란 막대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 달인이 되기 위해 군 입대도 미뤘다. 배영태 씨. 군 입대전 총 만들기 최선을 다하여 달인까지 필승! 11대 달인은 배영태. 아자아자 가자! 끝발이 좋은 사람에서 끝발은 운수를 이르는 말이다. 틀린 말. 틀린 말. 옷이 트더지다는 올바른 표현이다. 틀린 말. 틀린 말. 밭대기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밭을 이르는 말이다. 틀린 말. 틀린 말. 세 문제 다 맞췄습니다. 끝발은 노름 따위에서 좋은 끝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아주 당당한 권세나 기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옷이 뜯어지다, 옷이 트더지다,
옷이 트어지다는 틀린 말입니다. 트어지다는 뜯다에서 온 말로 뜯다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옷이 뜯어지다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잘못 쓰고 있는 우리말을 보호 관찰하러 나왔다는 노청아 씨. 오늘 하루만은 우리말 실력으로 보호 관찰을 받겠습니다. 보호 관찰소 명예를 이어요. 최선을 다하자. 다리는 아빠꺼. 아자아자. 시금석은 귀금속에 가공되지 않은 원석 상태를 뜻한다. 맞는 말. 틀린 말입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은 올바른 표현이다. 맞는 말. 틀린 말이고요. 박진감 있다에서 박진감은 진실에 가까운 느낌을 이르는 말이다. 맞는 말. 맞는 말. 한 문제 맞췄습니다. 자, 시금석은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데 쓰는 검은색의 현무암이나 규질의 암석이라는 뜻이고요. 새털같이 많은 날보다는 쇠털같이 많은 날이 맞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섯 분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승희 씨가 60점, 최자경 씨 90점, 이미양 씨 60점, 배영태 씨 90점, 그리고 노청한 씨가 30점씩 각각 획득하셨습니다. 최자경 씨, 네. 동생의 한이라고 하셨는데 동생이 누구십니까? 동생이요? 네. 네, 저기 앉아있는데요. 122회에 아깝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인까지 1등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많이 익숙한 분이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아, 그럼 이렇게 동생이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지금 네. 언니가 도전할 때 네. 동생이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 네. 혹은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언을 네. 해주진 않던가요? 아, 동생이 공부한 책을 뭐지? 책을 제가 봤고요. 예. 그다음에 연습장 그 줬는데 제가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흘려 적어서. 그래서 아, 제가 자기 네. 글씨가 아니니까. 네, 새로 적었습니다. 네. 아. 그럼 뭐 지금 뭐 동생이 도전했었다고 해서 딱히 네. 이익을 얻는 게 없네요. 아, 그때 와서 그 방송국 분위기를 익혔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덜 떨리지 않나 조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응원도 오셨었죠? 여기 앉아서 예, 응원을 했습니다. 그 응원석에 있을 때랑 지금이랑 기분이 다른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와오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익숙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쨌거나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네. 그리고 이미양 씨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네. 저희 가족이 집안에서는 굉장히 활발한데요. 밖에만 나가면 소심형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을 할 때는 같이 답을 외치면서 보곤 했는데 어느 날 정답률이 굉장히 높던 날 서로 나가보라고 말을 하다가 다들 회피하길래 저도 그냥 내심 이렇게 바라고는 있었지만 저도 나갈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어머니께서 예선 문제가 나갈 때 제게 펜대와 종이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미양 씨는 스스로를 참 소심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싫은 티를 잘 못 내서요. 네.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머리를 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서 집에 와서 펑펑 운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얼마나 억울했으면. 네. 오늘도 그러면 아는 문제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울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아, 또 앞에서는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웃을 건가요? 아니 이제는 그런 성격을 조금씩 활발하게 고쳐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둘째 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둘째 판은 노청아 씨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제시어 드립니다. 신생아와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새댁. 많이 말씀하세요. 새댁, 신부. 신부 맞습니다. 제품. 제품 생산. 생산 그렇죠. 간신. 신화. 아, 시간 지났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간신은 아부였습니다. 자, 두 문제 맞췄습니다. 노청아 씨 20점 획득하셨습니다. 배영태 씨 차례입니다. 제시어 드립니다. 독사과와 백설공주.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혼잣말. 독백. 독백. 팔자. 사주. 사주, 그렇죠. 나룻배. 사공. 사공. 연주회. 10초. 연주회. 공. 독주. 아, 시간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 문제 맞췄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독주 맞는데. 1초만 빨리 생각하시지. 아유, 정말 아깝습니다. 자, 배영태 씨 그래도 세 문제 맞추셨습니다. 3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미양 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시어 드립니다. 이순신, 백의종군. 이순신과 백의종군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흰색. 종이. 많이 말씀하세요. 백. 순백. 순백, 그렇죠. 도화지. 종이. 종이. 제기. 제기. 종이, 아니. 종신. 5초. 종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에 대해서 저에게 이의 제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이 이의였습니다. 네, 이미양 씨 하지만 두 문제 맞췄습니다. 2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최자경 씨 차례입니다. 먼저 제시해 드립니다. 성적표 모의고사. 성적표와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정성. 성의. 성의. 사직서. 사표. 사표. 어머니. 모성. 모성, 그렇죠. 활빈당. 5초. 사적. 네, 시간 지났습니다. 활빈당은 의적이었습니다. 네, 최자경 씨 세 문제 맞춰서 30점 획득했습니다. 강승희 씨 풀어볼 차례입니다. 제시어 드립니다. 동창생과 고등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자, 문제 드립니다. 저장. 창고. 창고, 맞습니다. 같음. 동등. 동등. 학도. 학생. 학생. 아, 잘하시네요. 산전수전. 생고. 고생. 고생, 맞습니다. 인내천. 네, 시간 지났습니다. 인내천 동학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문제 맞히셨어요. 강승희 씨 40점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째 판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말 겨루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시청자 예선 참여 문제, 오늘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잠시 후 한 문제 더 드리고요. 2단계에서 오늘의 세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제를 저희가 저녁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셋째 판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글자 문제 다섯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그림. 네, 최자경 씨. 책. 책 아닙니다. 그림. 그림 바닥. 이미양 씨. 밑. 밑, 맞습니다.
띠. 구멍. 노청아 씨. 땀. 땀 아닙니다. 최재형 씨. 숨. 아닙니다. 강승희 씨. 쥐. 쥐도 아니네요. 네, 이미양 씨, 배영태 씨 두 분 기회 남았습니다. 살구, 배영태 씨. 개. 개, 정답. 알. 주먹, 배영태 씨. 5초. 돌. 아닙니다. 알과 주먹, 강승희 씨. 밥. 밥, 맞습니다. 가락. 고사리. 배영태 씨. 손. 손 정답. 불. 동량. 노청아 씨. 군. 군 아닙니다. 강승희 씨. 귀. 귀 정답. 자, 이렇게 해서 한 글자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글자 문제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선물. 잔치. 이미양 씨. 생일. 생일 정답. 군대. 강승희 씨. 건빵. 건빵 맞습니다. 졸음 노청아 씨. 운전. 운전 맞습니다. 그래도 졸음 운전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문제. 거수 배영태 씨. 경례. 경례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꽃, 강승희 씨. 다발. 아닙니다. 최정영 씨. 제비. 제비도 아니네요. 에. 이미양 씨. 호박. 호박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글자 문제 다섯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세 글자 문제 다섯 문제. 문제 드립니다. 아, 1. 노청아 씨. 바구니. 정답. 물. 최정영 씨. 정수기. 정수기 아닙니다. 이미향 씨. 개수대. 정답. 다음 문제. 민. 배영태 씨. 며느리. 정답. 민 며느리, 만 며느리. 네 번째 문제입니다. 행사. 안내. 배영태 씨. 도우미. 맞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단지. 보물. 단지와 보물. 보물과 단지. 강승희 씨. 화수분. 화수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다섯 문제 셋째 판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최재형 씨가 이번에 한 문제도 못 맞히셨네요. 그대로 120점이시고요. 배영태 씨가 많이 맞히셨군요. 370점으로 현재 1등이십니다. 노청아 씨. 네. 노청아 씨 가족은 호프데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뭔가요?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한 저녁에 네. 전주에서 제가 올라오고 네. 또 다른 안산에서 저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가지고 네. 뭐 식구들끼리 그냥 간담회 겸 해가지고 호프 한 잔씩 합니다. 맥주 한 잔씩? 예. 오, 그거 아주 좋은 모임인데요?
그럼 그 대신 그 따님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네. 남자친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는 남자친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금요일 밤마다 붙잡으시니까 남자친구가 안 생기죠. 앞으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이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가족끼리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네.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넷째 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0점씩 걸린 문제 7문제가 준비가 돼 있고요.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상품권 문제입니다. 그 문제도 유의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농번기에 이렇게 네, 배영태 씨. 기름 땀을 흘리다. 정답. 노청아 씨. 허리가 시리다? 아, 아닙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야, 너 정말 이미양 씨. 하루가 새롭다. 그렇죠, 맞습니다. 강승희 씨. 허리띠를 졸라매다. 맞습니다. 다시 강승희 씨. 발을 벗고 나서다. 다시 한 번요? 발을 벗고 나서다. 아닙니다. 배영태 씨. 팔을 걷고 나서다. 맞습니다. 강승희 씨. 네. 소감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저한테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상품권 문제. 배영태 씨 보자마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정답입니다. 와우, 상품권 획득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군대 가면 필요 없잖아요. 아, 어머니께서 지금 관절염을 앓고 계신데 네. 거기 마사지 기계를 하나 사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하. 네, 거기에 쓰고 싶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겠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넷째 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미영 씨. 머리를 식히다. 맞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강승희 씨. 날개가 돋치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넷째 판 일곱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말 겨루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예선 참여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앞서서 한 문제 저희가 드렸고요. 잠시 후 2단계에서 한 문제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 문제를 밤 11시까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넷째 판까지 풀어봤으니까 여기서 점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승희 씨가 500점, 최정영 씨 120점, 힘내시고요. 이미영 씨 480점, 배영태 씨 670점, 현재 1등이고요. 노청환 씨가 150점입니다. 아, 노청환 씨하고 최정영 씨 두 분이 좀 힘을 내셔야 되겠어요. 이제 1단계에는 닷새 판. 이번 문제만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문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점수가 또 가장 많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내시면 역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강승희 씨께서 골라주시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골라주십시오. 2번. 2번.
헛되다. 착한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깔보아서는 안 되죠. 숫대다. 말씀하세요. 시옷. 시옷. 네. 어우, 두 개 있네요. 지읒. 네. 이응. 리을. 하하, 알고 계시는군요. 말씀하십시오.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정답입니다. 야, 문제를 골라서 맞히셨어요. 네, 순진하고 어수룩하다, 숫되다. 강승희 씨가 문제 골라서 정답까지 다 맞히셔서 이제는 점수가 700점 역전했습니다. 이제는 강승희 씨가 1등입니다. 자, 이번에 최자경 씨가 문제를 골라줄 차례인데 최자경 씨도 고른 문제를 잘 풀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1번. 1번. 첫 국밥. 자, 이 고생과 감동 끝에 먹는 밥이죠. 첫 국밥. 니은. 이은. 네. 어우, 두 개. 어우, 세 개 있네요. 5초 드립니다. 미음. 미음. 시옷. 어, 최재경 씨도 아시나요? 자, 정답은? 아이를 낳은 뒤에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국밥. 첫 국밥 정답입니다. 자. 최재경 씨도 네. 문제를 다 맞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360점이 됐습니다. 아, 아까까지 많이 낮았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좀 도전해볼 만한 점수가 됐어요. 갑자기 기분이 좀 나십니까? 네. 좋습니다. 최정희 씨 앞으로도 잘 풀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이미양 씨 차례인데 번호표 드립니다. 골라주십시오. 5번. 5번. 외장치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분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디귿. 네, 어우, 두 개 있습니다. 자, 5초. 시옷. 네. 리을. 쌍디귿. 오, 한 칸 남았습니다. 쌍시옷. 자, 이렇게 해서 첫 소리가 다 열렸습니다. 정답은? 쓸데없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들다. 외장치다. 지영담입니다. 우리말 겨루기 다섯째 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 분이 골라서 다 맞히셨어요. 이제 이미양 씨도 700점이에요. 이미양 씨, 강승희 씨 두 분이 700점으로 공동 1등이고 바로 밑에 배영태 씨 670점으로 2등. 그리고 최재경 씨 360점. 노청아 씨 150점. 아직까지도 2단계에 올라갈 두 분 중에 한 분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문제 배영태 씨가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3번. 3번. 자, 과연 배영태 씨도 골라서 맞힐 것인지. 자불손. 자, 이 자불손이 좋은 사람일수록 같이 일할 땐 믿음이 갑니다. 이응. 시옷. 쌍시옷. 디귿. 미음. 아, 미음 아닙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틀린 첫 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기회는 노청아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5초 드립니다. 비읍. 비읍도 아니네요. 강승희 씨. 지읒. 그렇습니다. 지읒이었습니다.
이를 다잡아 해내는 솜씨. 이를 다잡아 해내는 솜씨. 잡을성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 현재 강승희 씨가 820점으로 이제 강승희 씨는 2단계 진출이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하지만 한껏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자, 한 문제 남은 상황에서 강승희 씨가 820점, 배영태 씨가 750점, 이미영 씨가 700점. 이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 한 문제를 풀고 나면 2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1단계 마지막 문제 노청아 씨께서 골라주실 차례입니다. 자, 번호표 드립니다. 4번. 4번. 머쓱하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유난히 머쓱한 사람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죠. 말씀하십시오. 니은. 니은입니까? 예. 네, 니은. 아, 니은 없습니다. 강승희 씨. 키읔. 키읔. 타의 키읔. 네, 두 개 있습니다. 키읔. 리을. 자,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가 머쓱하다가 정답이면 강승희 씨가 진출하고 배영태 씨가 진출하십니다. 과연 이게 정답일지. 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머쓱하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승희 씨와 배영태 씨가 2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문제 기회 왔으면 맞췄을 수 있어요? 네. 그것만 맞췄으면 역전인데. 그러니까요. 아, 앞에 분이 너무 잘하셔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워. 미안해. 다음에 더 잘할게. 아주 뭐 하여튼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좋은 경험. 네. 네. 도전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 한 번씩 도전해 봅시다. 혹시 많이 안 도와준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다 제 탓이죠. 남동생이나 부모님도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말 겨루기 제2단. 자, 강승희 씨, 배영태 씨 두 분과 함께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시작합니다. 강승희 씨는 자기 관리가 철저하시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늘 화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냥, 예. 그냥 맨 얼굴로는 맨 얼굴 안 되나요? 화장 안 하는 맨 얼굴, 민 얼굴, 민낯. 그러면 잘 못 네.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시 한 번요? 잘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민 얼굴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냥 어렸을 때 예. 저희 아이 친구가 왔는데 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막 부시시하게 막 머리도 예. 풀어 헤치고 그러고 왔더니 집을 잘못 찾아오는 줄 알고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항상 화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좀 옷도 아. 언제 어디서 누가 불러도 바로 튀어나갈 수 있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 배영태 씨. 배영태 씨는 우리말 겨루기 출연 문제로 여자친구하고 싸우다가 헤어질 뻔하셨다면서요? 아, 여자친구가 제 옷을 코디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제가 면접 볼 때 여자친구 코디를 무시하고 다른 옷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심하게 싸운 결과 그럴 뻔했으나 다시 우리말 겨루기를 준비하면서 다시 또 돈독해졌습니다. 그래요. 예. 감히 여자친구가 입지 말라는 옷을 입으셨군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옷은요? 오늘은 여자친구가 골라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배영태 씨하고 강승희 씨 두 분이 이제 2단계에서 말하자면 오늘의 우승을 위해서 두 분이 대결을 벌이시는데 각오 한 말씀씩 해주시죠. 긴장이 이제 좀 풀렸으니까 이제 좀만 더 가면 더 풀려서 달인까지 가겠습니다. 어허, 좋습니다. 배영태 씨.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점수가 좀 뒤져 있으니까 위기 상황으로 보고 다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분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말 겨루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예선 참여 세 번째 문제를 드립니다. 자, 앞서서 두 문제 저희가 드렸고요. 지금 이 문제까지 이 세 문제를 밤 11시까지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우승할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판 보여주세요. 왼쪽에 파란색 길과 오른쪽에 노란색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낱말은 공통이고요. 첫 번째 낱말 맞힌 분이 100점도 얻고 길도 고르고 문제도 계속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한 낱말엔 50점이 걸려 있고요. 틀리면 역시 50점 감점됩니다. 주황색으로 표시된 네 글자 최종 낱말에는 500점이라는 큰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말로. 배영태 씨. 놀이. 놀이 맞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색 길 택하겠습니다. 파란색 길 좋습니다. 강승희 씨는 자동으로 노란색 길이 됐습니다. 파란색 길 배영태 씨 출발합니다. 꽃, 열매, 눈 따위가 따로따로 다른 꼭지에 달린 한 덩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송이. 정답. 구기 경기에서 공을 자기 편 선수에게 던져보내는 일을 뜻하는 말로 포수에게 이것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일까요? 송구. 맞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아서 하는 셈 또는 어림짐작으로 대충 하는 계산을 이루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주먹구구. 정답. 우주의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창조주. 창조주 아닙니다. 조물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50점이 감점됐습니다. 자, 강승희 씨 차례입니다. 노란색 길 출발합니다.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혼. 이혼 맞습니다.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함을 이루는 말로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특별지역에 이것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무엇일까요? 혼잡. 정답. 잡다한 것이 한데 뒤섞인 것 또는 그런 물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잡동사니. 맞습니다. 산삼을 캐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십만이. 네.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을 뜻하는 말로 강샘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일까요? 질투심. 맞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고자질. 정답.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잘못이나 비리 따위를 드러내어 알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고발. 정답. 얻어맞거나 하여 얼굴 따위가 형편없이 깨지고 뭉개진 상태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묵사발. 맞습니다. 모르는 체하고 하려는 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슬며시 인정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묵인. 맞습니다.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간병인. 정답. 앞으로 곧 머자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조만간. 맞습니다. 자, 이제 다섯 낱말 남았습니다. 대학의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물을 돕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조교. 정답.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교 관계를 맺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수교. 맞습니다. 수교. 자, 이제 세 낱말. 각 궁궐이나 성의 문을 지키던 무관벼슬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수문장. 정답. 두 낱말. 무덤을 옮겼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장. 정답. 한 낱말 남았습니다. 갈아 놓은 밭에 한 도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랑. 정답입니다. 야, 단 한 번의 기회였는데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종 낱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강승희 씨. 아니 평소에 방송 보시면서도 2단계가 좀 자신 있었나요? 네. 근데 요즘 좀 어렵던데 오늘은 좀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운이 좋습니까? 네. 아, 정말 강승희 씨의 실력이 좋습니다. 자, 최종 낱말에 도착을 먼저 하셨는데 1820점입니다. 배영태 씨가 950점. 과연 배영태 씨가 다시 한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강승희 씨가 여기서 오늘의 우승자로 결정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최종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입니다.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내리 사랑. 내리 사랑. 내리 사랑. 배영태 씨, 내리 사랑이 정답일까요? 정답 같습니까? 내리 사랑 정답입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올라오세요. 아, 내리. 아, 강승희 씨. 한 번도 안 틀리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다 맞으셨어요. 평소에 보실 때는 한두 번 틀리시나요? 그렇죠. 한두 번 틀릴 때도. 지난주에 것도 한두 번 틀렸거든요. 저도. 근데 오늘 좀 차분히 했더니 좀 맞은 것 같아요. 진짜 긴장 풀리셨나 봐요. 강승희 씨가 이렇게 한 번에 맞춰서 배영태 씨 좀 황당하시겠어요. 아니 그래도 뭐 한 번 틀렸으면 기회가 한 번 더 왔으면 좋았을 걸. 네. 뭐 아쉽지만 잘하실 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괜찮습니다. 상품권으로 그냥 예. 만족하십니까? 예. 네. 강승희 씨에게 원망의 한마디나 아니면 그 달인 도전의 응원의 한마디를 보내신다면? 달인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응원해준 여자친구 고맙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리사 최영남입니다. 지금까지는 맛보기에 불과했다. 2단계에 이어서 우리말 달인까지 접수한다. 이 시간에 즐기자. 아자. 도전이 즐거운 한창 중 오늘의 우승자 강승희.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는 강승희 씨. 지금까지 점수는 2,320점입니다. 상금은 232만 원이죠. 강승희 씨 앞에 놓인 네 문제를 모두 다 풀고 우리말 달인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금은 3,712만 원입니다. 상금이 꽤 커졌죠. 자,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버이날 계획도 있으십니까? 어버이날 아무튼 여기저기 가서 다 맛있는 식사하고 싶고 저희 아버님도 귀가 한쪽 좀 안 좋은데 또 보청기도 해드리고 싶고 저희 어머님도 뭐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문제를 잘 풀어봐야 되겠죠. 아, 그걸 위해서. 그렇죠. 예. 선물을 좀 좋은 거로 다 필요한 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그런 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합니다. 달인도 되고 원하는 일도 할 수 있고
강승희 씨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달인을 향한 첫 번째 문제, 상금 464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과로가 좋은 생선. 물고기 따위의 싱싱한 정도를 뜻하는 말로 빈칸에 적합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색, 3번 알. 1번 물입니다. 1번 물. 1번 물. 정답입니다. 아주 싱싱한 생선을 일컫는 말로 물이 좋다, 물이 좋은 생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강승희 씨가 잘 맞춰주셔서 이제 상금 464만 원이 됐습니다. 강승희 씨 평소에도 우리말 겨루기 아주 즐겨보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즐겨보시는 분들은 꽤 있지만 팬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강승희 씨를 처음 뵀거든요. 어느 정도시길래 팬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감기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갔다가 집에 가는데 좀 병원하고 집이랑 멀어서 그거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못 보면 너무 억울할까 봐 얼른 가까이 있는 할인마트로 들어가서 거기는 또 다른 것들 다 틀어놓잖아요. 무슨 네. 막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무슨 꽃 나오고 뭐 그런 거 자연 그렇죠. 그런 거 틀었는데 제가 어떤 거 하나만 TV 앞에 가서 이거 좀 우리말 겨루기 좀 틀어주면 안 되냐고 거기 종업원한테 해드렸더니 또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래서 쭉 앉아서 보다가 왔어요. 아 거기서 한 시간 동안요? 그랬더니 우리 딸은 저쪽 멀리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더라고. 창피하다고. 예. 아니 그 종업원이 흔쾌히 틀어주던가요? 예, 그분이 그래도 틀어주셔갖고 너무 고맙다고 갈 때 인사드리고 왔거든요. 종업원이랑 같이 오셨습니까? 아니요,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고. 예. 야, 할인 매장까지 가서. 예. 네. 아무튼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전 강승희 씨를 또 마음으로 응원하게 됐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두 번째 문제 상금 928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괄호 속의 말 중 맞는 말을 골라주세요. 좁은 울타리 틈 사이에 다리가 2번 끼인 강아지는 때와 먼지가 덕지덕지 1번 낀 추레한 모습이었다. 좁은 울타리 틈 사이에 다리가 2번 끼인 강아지는 때와 먼지가 덕지덕지 1번 낀 추레한 모습이었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상금 928만 원이 걸려있는 두 번째 문제. 2번 끼인 1번 낀 정답입니다. 끼이다는 틈새에 박히다라는 뜻이고요. 끼다는 때나 먼지 따위가 엉겨 붙다라는 뜻입니다. 잘 맞히셔서 이제 상금이 928만 원이 됐습니다. 928만 원. 좋으세요? 네. 너무 떨려요. 우리말 겨루기에 도전을 결심하시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나오셨어요? 제가 달인 문제 여기 세 번째 문제까지는 집에서 좀 맞힌 적이 많거든요. 세 번째 문제까지? 예, 거기까지. 제가 항상 최면을 고른 게 네. 거기 세 번째까지는 마치고야 말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까지는 마친다. 네. 아유, 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문제 드립니다. 세 번째 문제 1856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연을 날릴 때에
얼레의 줄을 남김없이 전부 풀어줌.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의 이름. 자, 정답을 말씀하셔도 되고요. 첫 소리를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첫 소리 고르겠습니다. 첫 소리 보여주세요.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지읒. 지읒. 아, 지읒 없습니다. 이제 928만 원의 상금은 828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를 더 고르실 수도 있고 정답을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10초 드립니다. 첫 소리를 더 고르셔도 됩니다. 고르세요. 네, 시간 지났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강승희 씨의 도전은 끝이 났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망고였습니다. 망고, 연을 날릴 때 얼레 줄을 남김없이 전부 풀어준 망고. 자, 강승희 씨. 첫 소리 하나 고르고 두 번째 문제까지 성공했습니다. 상금 414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